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차에 미친 도라이 세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바하러 왔는데 요즘은 맨날 세차를 하다 보니 이제 세차 마스터가 됐거든요. 오늘은 네 번째 알바 월시원 스카이 디테일링샵에 알바하러 왔습니다. 폴리싱을 배울 건데요. 맨날 이제 세차하다 보니 배울 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폴리싱을 궁금해서 제가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 볼까요?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원곡면에서 워시원 스카이라고 하는 디테일링샵 자동세차 손세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 송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일단 광택 알바를 하러 오셨으니까 네. 전처리 작업부터 해서 광택 마무리까지 배워보시면서 알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좀 믿으시죠? 좀 불안하긴 한데. 제 콘텐츠 네. 보시면 저는 대표님이나 일선 이사님보다 부러운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알고. 제가 그렇게 밑작업을 걸었거든요. 제가 진짜 잘한다고. 이렇게 입으니까 엄청 불어 같지 않아요? 몇 시간이요? 전처리 과정부터 광택까지? 전처리 과정부터 광택까지 하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승용차 기준 이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너무 기네요. SUV나 큰 차들은 네. 10시간, 12시간도 걸리고 있어요. 네. 지금은 세차를 하기 전 상태여서 네. 세차를 하고 이제 철분이라든지 네. 전처리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상태 파악을 먼저 합니다. 저희 상품이기 때문에 실내 세차를 서비스로 좀 해드려요. 실내 세차 네, 간단하게. 얼마나 간단한데? 정말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휠매트를 먼저 다 탈거를 할 거예요. 네, 전자석. 전자석이요? 네. 제가 다 혼자요? 빼고. 네, 뒷자리 매트도 빼고. 매트는 네. 바깥에서 저희가 세척을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이요? 이거는 그냥 바로 빼놓기만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힘이 좀 세요. 맨날 세척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에 저한테 일 시켜주신 강 대표님, 비육선 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비꼬든 거야? 뭐야 지금?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본인 알바 컨디션이니까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겠잖아. 저 보십시오. 지금 뭐 제 컨디션도 아닌데 지금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카메라도 잡아주고.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타월 네. 있죠? 이게 제가 물을 적셔놓은 타월이에요. 이걸로 실내 가죽이라든지 도어트림 뭐 이런 쪽을 다 닦아주시면 돼요. 닦을 때도 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에어건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만 닦아주게 되면 네. 먼지라든지 이런 게 틈새가 잘 안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어를 틈새 있는 먼지까지 같이 잡아주면 시간도 빨리 끝나고 네. 이런데도 틈새 늘 싹 풀어주면서 그냥 간단하게 먼지만 닦아주는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네. 뒷자리는 이렇게 끝이 난 거거든요. 운전석. 이제 저희가 물을 적셔놓은 이유가 네. 이런 식으로 뒤로 꽂아서 에어건을 네. 여기다가 쏴주면 물이 나와요. 네, 물이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에어를 쏘게 되면 물이 먼지를 머금고 같이 날아가요. 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도 꿀팁이네요. 셀프 세차장에서도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실내 세차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때 뵙기가 참 네, 너무 소편해요. 네.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봐요. 그렇죠. 스팀 세차. 그래서 꿀팁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셀프 세차장이면은 좀 고착된 이물질이 있다. 네. 그러면 따뜻한 물에 적셔서 바로 사용하시면은 그런 때들도 잘 지워질 거예요. 이제 광택
광택을 내기 위해서 상태 파악도 하고 세차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전처리를 네, 해주고 나서 광택을 시작을 할 겁니다. 도장면 맨 위에 있는 철분을 제거하기 위해선 클레이바 같은 이제 물질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제품을 써줘야 해요. 전처리도 다 했고 네. 마스킹도 다 했고 상태 파악도 다 했고 네. 기스 상태도 다 확인했고 이제 직접 기계를 돌리실 건데 싱글 광택과 듀얼 광택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거죠? 당연히 싱글 광택. 싱글. 네, 싱글로. 아, 싱글이요? 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좋아하거든요. 싱글이 제일 어려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네. 알바 체험 오신 거니까 네. 이제 듀얼로. 듀얼? 네, 듀얼로 한번 체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듀얼은 팔자를 그리면서 자기 알아서 액션을 취해줘요. 아, 알아서? 네, 알아서. 전기를 켜고 이제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 얘가 돌면서 네. 알아서 액션을 취해줘요. 그래서 네. 이것도 쉬운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싱글 광택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원방향으로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해주면서 조절을 해줘야 돼. 제가 조절을 못할까봐? 아, 그건 아닌데. 그거 많이 숙달해야 되신 분들이 네. 조금 사용하기에 편한 네, 작업이라. 입문하기에는 듀얼이 가장 이제 조절하시기가 편해. 패드랑 네. 컴파운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서 쓰고 있는 거를 그냥 선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차 상태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깊은 기스들도 있고 장기스들도 엄청 많죠. 이게 생활 때 난 기스라든지 철분 제거하면서 난 기스들인데 저희가 그냥 쓰고 있는 초벌 패드 또 스펀지 패드가 또 따로 있는데 저희는 양모 털이 있는 패드를 사용을 많이 해서 이거를 선택을 할게요. 네, 이 패드가 이제 초벌. 초벌 처음에 이제 큰 기스들 잡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쓰는 패드. 그래서 이걸 한번 부착을 해보실 거예요. 만약에 네. 이거를 삐딱하게 붙이게 되면 기계를 돌릴 때 이렇게 털려요. 그럼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 안 되고 이 패드에다가 저희가 맞춰놓은 조합인데 초벌 컴파운드 처음에 큰 기스들 잡을 때 저희가 주로 쓰는 컴파운드 그래서 몇 천방이에요? 이거는 천방에서 3천방까지 그러니까 깊은 기스에서 어느 정도 깊지 않은 기스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컴파운드예요. 도장에 기스가 있는 부분에 짜시고 기계를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얼마 정도 짜야 돼요?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항상 내가 광택을 내야 되는 이 판 네. 보고 바둑판 모양 있죠? 네네네. 네, 바둑판 모양만 광택을 낸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한 10원짜리? 10원짜리? 네, 10원짜리 동전. 저희는 지금 이 네모난 부위만 광택을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에다가 10원짜리 동전만큼의 컴파운드를 짰고요. 이 컴파운드를 이 도장에다 묻힌 다음에 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도 되게 다양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광택기를 보시면 1단부터 6단. 까지 있어요. 근데 듀얼 같은 경우엔 열 발생률이 적어서 6단에다가 놓고 작업을 해도 돼요. 그래서 기계를 돈 다음에 컴파운드 딱 찍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묻혀줘요. 저단으로 묻혀준 다음에 반지를 올려요. 아~ 네, 반지를 올려서 반지를 들고요. 우와 진짜 어떨까? 우와 진짜 이거 소개 짧아요.
기스가 없어졌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돌릴 때 처음에 약품을 전체적으로 묻혀주고 그 다음에 단수로 올려서 열발생을 시키면서 이 도장에 있는 기스들을 없애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핸들링 방법인데 이거를 든다거나 이렇게 꺾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꺾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 가압을 주지 않고 그냥 이 무게만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평행을 이루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 패드 그 다음에 컴파운드의 조합으로 열발생이 일어나면서 알아서 기스를 없애줄 겁니다. 이게 듀얼 액션의 장점이에요. 알아서 액션을 취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이러고 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듀얼 작업을 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무섭습니다. 사장님 저 믿으세요? 아 그럼요. 전 안 믿어요. 갑니다. 가요. 이제 광택을 낼 때 여기 기스를 보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광택을 내지 않습니까? 기스를 보면서 이게 없어졌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광택을 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기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돌리면서 확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기스를 잡아줘요. 광택기를 돌리면서 이 깊은 기스라든지 이런 기스를 없애주려면 돌리면서 조금 이렇게 대고 있어줘요. 깊은 것들은 조금씩 남아있고 네. 네, 많이 잡혔죠. 거의 없어졌는데요? 진짜 없어졌어. 신기하다. 이거는 애초에 부위가 작다 보니까 컴파운드를 이 정도 짜주시고 여기를 전체를 다 밀어주시면 돼요. 사장님 잠깐만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잡고 여기를 잡으셔도 돼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작업을 잘못하신 게 이렇게 떡졌죠? 이거를 네. 컴파운드가 떡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컴파운드가 뭉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한 번씩 조금씩만 더 짜서 이거를 없애주면 돼요. 그냥 살살 돌려보시면 없어질 거예요. 그럼 폴리싱을 제대로 밀려면 네.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간은 그렇고 보통은 한 500대에서 800대 정도 내야 많은 차량을 좀 광택을 내봤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장님은 지금까지 몇 대 하셨어요? 저는 한 3,000대 정도. 여기 안 보시면 잘한 것 같아요. 오, 잘했다 이거. 우와 여기 아예 거의 없어졌는데. 오와 진짜 차이 난다. 점점 잘하는데? 듀얼은 어느 정도 하실 줄 아시겠어요? 네 이제 네. 뭐 잘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쵸. 그 정도면은 처음 치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듀얼을 어느 정도 아셨고 네. 싱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조금만 가르쳐 드릴 건데 싱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는 방향이 원방향, 한 방향으로만 돌아요. 그래서 열발생률도 정말 높고 그만큼 위험성도 높고 기스도 그만큼 잘 나가요. 그럼 처음 하시는 네. 분들이 싱글을 사용하면 이제 페인트층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되게 큰 거죠. 기스가 너무 깊고 많다. 네. 근데 이거를 빠르게 좀 작업을 하고 싶고 광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싱글을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싱글은 컴파운드 짜는 방법이 조금 듀얼과는 달라요. 이 부분을 광택을 내고 싶다. 제가 가정을 할게요. 일자로 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콩만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뭐 처음에 시작하는 걸 보여드리자면 듀얼은 이렇게 막 액션을 자기가 알아서 취하는데 싱글은 그냥 원으로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 뜨거운 것도 확인을 하고 기스가 없어진 거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처음에 1단으로 제가 지금 1점을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광택을 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긴 약품을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넘겨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스킬이네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부위에 뭐 깊은 기스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컴포넌트를 내가 손으로 들고 계속 짤 수는 없으니까 묻혀놓고 가져오는 거예요. 기스를 진짜 없애기 위해서 단수를 높일 건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우와,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깊은 거는 좀 남아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계속 네. 반복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거. 이게 무겁기도 하고 네. 어느 정도 열을 손으로 직접 다 조절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조금 네,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저도 한번... 네,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서 세라이님은 한 2단, 2단까지만 올려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약품을 짰어요. 그래서 네. 가져오는 연습을 하면서 기술 없애는 걸 할 건데 여기를 광택을 한번 해볼게요. 됐어? 와우! 보시면은 진짜 네. 많이 없어졌어요, 키스가. 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마스킹을 다 제거를 하셨으면 컴파운드 뭐 약품이라든지 기름기 녹이는 탈취제 분사를 하시고 본네트 전체적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 좀 더 뿌려주세요. 이쪽이요? 네. 오케이. 뿌리시는 걸 잘하시네요. 뭐 하더라도 잘해야지. 이제 드라잉 타월로 간단하게 그냥 닦아주면 탈취가 끝나요. 지금 광택을 내놓은 부위라서 네.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그쵸, 그쵸. 천천히 살살. 애기 피부처럼? 그쵸.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지금 일단 잔사가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제 잔사 제거하는 작업을 할게요. 그냥 젖은 타월로 슥슥 닦아주시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이게 네. 케이프를 매니까 확실히 너무 달라요. 왜 폴리시만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그쵸. 너무 신기해요, 진짜. 좀 이게... 맨날 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한 거죠? 이제 광택은 네. 다 끝났고요. 탈취까지 해서 이제 네. 전후 차이 보는 것까지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원래는 네. 더 시킬 게 많은데 아쉽네요. 내일도 출근할까요? 내일도 오시겠어요?
오늘은 콘텐츠 때문에 반만 작업을 했는데 원래 손님한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세차를 완벽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틈새 낀 약품들을 다 제거를 해드려요. 오. 그다음에 엔진룸 같은 경우에 열었을 때 컴파운드 가루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왁스 코팅, 간단한 퀵 디테일러나 좀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거 코팅을 좀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유리막 코팅도 원래 광택이랑 세트로 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광택이 끝나면은 탈지를 완벽하게 해서 유리막 코팅까지 하고 열 처리까지 해서 그렇게 출고가 되는 경우도 많고 전처리부터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은 그만한 고생도 많이 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또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제가 몇 부분만 했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쵸.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 저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테일링 샵을 차리고 싶은 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에서 4개월 정도만 교육을 받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 너무 경험이 없었다. 최대 3년까지는 경력을 쌓고 시작을 했으면 네. 그래도 많은 차질이나 뭐 사고 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었을 건데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가지고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는 좀 경력을 쌓고 시작을 이 업을 또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오늘 진짜 고생 많이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기가 네. 좀 민폐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아니요. 작업도 만만했는데 알바로 오셨는데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어요 제가? 오늘 정말 처음 하신 거 치고 8점. 제일 네. 높은 점수인가? 솔직히 처음에 이제 평행, 그러니까 광택기를 도장에다 딱 댔을 때 평행 이루는 거를 세라이님보다 못하시는 분들 훨씬 많아요. 진짜요? 네. 저 그 점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컴파운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 잘 숙지를 하셨고 그래도... 앞으로 연습을 좀 계속 하시면은 광택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연아 광택샵 하나하자. 노브러시 세차장도 운영하시고 디테일링 샵도 운영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세차장 네, 손세차장도 있어요. 손세차장도 있으니까 이거 장점이 있어요? 자동세차를 사용하시는 이제 수요, 손님분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광택이라든지 손세차라든지 영업이나 홍보가 저절로 돼요.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 하는 그런 세차장이다 보니까 네, 조금 자동적으로 다 광고가 돼요. 여기서 자동세차하면은 막 상태도 볼 수 있고 그럼 또 예약을 하게 되고 뭐 실내도 하고 싶으면 또 예약을 하게 되고 기스를 잡고 싶으면 또 기스를 잡기도 하시고 자동으로 이제 막히게 되네요. 그렇죠. 자동세차에서 다 뻗어나가요. 그런 게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은데 페아남에서 네. 요즘에 계속 후생학원에 네. 좀 기부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거를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 알바하신 김에 네. 이렇게 기부금을 드리는 게 어떨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름이 알바비인데 우리가 이 돈을 업체들의 이름으로 후생학관에 올해 말에 기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저 때문에 진짜 고생했어. 너무 아쉬워. 그래서 사장님들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여기로 아니면 여기로 연락 좀 주세요 사장님들.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든 상관없고요.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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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만점 중에 8점이라고 하셨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몇 점인지 1점이요. 혹시 들리셨어요? 몇 점이라고 하셨어요? 비밀이지. 그럼 몇 점 하셨어? 들었어요 혹시? 영상으로 확인해.